그러면 지금 설명 들으면 부추는 진정, 간을 위한 식품이기도 하고 저같이 지금 피부 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 여성분들한테 최고의 음식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럼 이 부추를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그렇죠. 데운 부추 요리하시게 되면 겉절이라든가 볶음 그렇죠. 이래 김치 등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부추의 약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선재강 선생님이 추천하는 간톡스에 좋은 부추 밥상 어떤 건가요? 예, 바로 구즙우유음입니다. 네? 네? 구즙 우유 아니, 너무 낯설어요, 선생님. 도대체 그게 뭐예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부추를 구채라 그래요. 구채. 구채. 구. 부추의 구. 그다음에 생강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강즙의 즙. 구즙? 그리고 이제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즙우유. 우유? 음이라는 것은 물처럼 맛이라는 뜻인데요. 구즙우유음은 실질적으로 이 한의학 어서의 당계 신법이라는 아주 그 명의가 쓴 책에 나오는 간에 굉장히 좋은 음식 처방인데요. 부추하고 우유하고 그리고 생강을 함께 먹게 되면 독소 해독은 물론이고 간 염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음식 안 갖고 약간 약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네. 네. 보약 같은 약간. 구즙 우유음. 재료 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재료부터 소개하면은 재료는 이제 부추가 들어가겠죠, 그죠? 생강. 우유 네.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간단하다. 되게 간단하다. 자, 이제 우선 뭐 이제 부추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먼저 부추를 이렇게 잘게 썰어야 먹을 수, 마실 수 있잖아요. 네. 드시고. 생으로 먹어. 생강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면보기 넣기 전에 이제 이 다집니다. 다져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를 면보기 넣습니다. 면보기 넣고. 생강 즙을 내야 즙을 되니까 이게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물로 오 나오네요. 즙이 쭉 나오네요. 우와 이제 부추 넣고요. 거기다 불에 위 그다음 이제 생강 즙을 넣고요. 어머 그다음에 이제 우유 동량으로 넣습니다. 이게 부추랑요? 부추가 100g쯤 되거든요. 우유도 이게 100cc쯤 됩니다. 100g 정도 되면은 정확하게 한 3분 정도 하면 됩니다. 이걸 넣고 불을 켜고 이제 이래 살짝 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은 한 보통 올라오거든요. 그럼 한 3분 정도 한 다음 불을 끄고 그다음 두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다음 이제 소화하고 흡수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마지막에 다 끓인 다음에 한 꼬집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저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지만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서에 나올 정도니까. 우유랑 생강즙도 간에 좋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우유는 이제 간이 독소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고요. 생강 속의 매운 성분인 진저놀과 쇼가올은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 구즙우유음 완성.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우리 간 건강을 위하여 건배! 위하여! 해독을 위하여! 네, 건배! 맛도 좋을 겁니다. 드셔보면.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자고요. 새로운 맛이다. 어머, 뭐지 이게? 사실 그냥 부추는 그냥 먹으면 좀 맵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운맛이 또 없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열을 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분이 조금 중화되어 있고요. 우유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조합이 맞아요. 좀찬 성질이 좀 우유가 있잖아요. 이 부추가 좀 따뜻한 성질을 갖고 또 생강을 넣었기 때문에 위장이 좋기 때문에 위와 장, 간까지 다 어떤 생각한 레시피를 보시면 됩니다. 몸에 좋은 건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냥 넘기긴 힘들다. 좀 씹게 되네요. 씹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구즙 우유 드시고 간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